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인간공학기사 실기시험에 대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필기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자격증을 받는 정상까지 해서, 어, 지금 현재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한 70%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나머지 30%는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 때 배웠던 부분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을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신다라면 실기도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2024년도 인간공학기사 시험 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1회차의 시험을 봤을 수도 있고, 2회차의 시험을 봤을 수도 있고, 3회차의 시험을 봤을 수도 있겠지, 그죠? 요기에 따라서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시험이 언제냐면 4월 27일 날 시험이 있고, 요거는 기간이 아니고 요 날짜에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리고 7월 28일에는 2회차 필기를 보신 분들 시험을 볼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10월 19일이 있고 10월 20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내가 볼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날한 시에 그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과목이 많기 때문에, 어, 10월 19일 날 시험을 볼 수도 있고, 10월 20일 날 인간공학기사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로 정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3회차 실기 원서 접수 전에 공지를 할 것이다. 그 시험을 언제 보는지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언제 시험을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만약에 1회차의 시험을 보셨다라면 아마 어, 조금 일찍 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한두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데는 기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2회차 같은 경우에도 넉넉하게, 뭐, 우리가 뭐, 5월 한 15일 전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기간은 충분히 한두달 정도 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리고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월 달에 시험을 보죠.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은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러면, 어, 대략적으로 한 10일 정도의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7월 10일이니까 8월, 9월, 10월. 여기에서는 몇 달? 세달 정도가 남죠. 세 달.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그죠? 3회차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험 어, 준비 기간이 길게 되면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컨트롤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컨트롤이 조금 필요한 길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겁니다.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나머지 1,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마 두달 정도면 충분한 합격 기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 기간 동안만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필기 준비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어서 이제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 거예요. 그죠. 다음에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불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셨을 때 지금 바로 실기시험 준비하는 게 가장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마 필기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실기시험 원서접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원서접수 같은 경우에는 기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기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항상 언제 해야 된다? 제일 첫 번째 날, 아니죠. 첫 번째 날, 제일 빠른 시간에, 어, 9시가 됐던 10시가 됐던몇 시가 됐던그 시간에 한다 그러면, 그 시간 전에 q 넷에 접속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장소는 다른 사람들도 원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일찍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실기시험은 시험장소가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관식이고 또 심적으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시험 당일날 좀더 편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까지 조금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서 접수 첫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접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기 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문항 자체가 16문항에서 한 18문항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는 필기하고는 달리 과목 과락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과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통입니다. 통. 그래서 전체가 100점입니다. 전체가 100점이고 이 100점 만점 중에서 여기서는 무조건 60점 이상이면 합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주관식으로 보게 된다, 그죠? 필답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답형이기 때문에 수험자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어, 요렇게 풀어라. 요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적으시면 안 돼요. 채점자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에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적어서 메모지에 적어서 외우면서 따라오시면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기에서는 시험 범위가 이제, 우리가 다섯 파트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책에, 어, 작업 환경 분석이 있고, 그리고 인간공학적 평가, 시스템 설계 및 개선, 그리고 시스템 관리, 건골기 질환, 예방 관리,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뭐, 요 부분에 대해서, 과목이 아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봤을 때, 각 장에서, 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작업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한1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 정도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공학적 평가는 20% 정도. 그리고, 어, 시스템 설계 및 개선에서는 30%. 그리고 시스템 관리에서는 15%. 건골계 질환 예방 관리에서는 20% 그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건골격계 질환 예방 그리고 시스템 설계 및 개선 그리고 뭐 우리가 인간과학적 평가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70% 정도가 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여기서는 요 부분에 조금 더 눈에 힘을 주고 외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우라기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우선은 우리가 개념 정리 부분이 있다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다섯 개 파트에 대한 우선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론상으로 정립을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각 파트별로 문제를 분류를 해 놨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였던 중요도라는 거는 고해에 그 나왔던 연도를 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표시가 많이 돼 있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중요도가 많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해서 적을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주셔야 되는, 그래서 파트별 문제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뭐 8, 90% 이상,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데 이제 기출 문제라는 거는 교재에 보면 심개년 기출 문제가 있는데 기출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파트별 문제에서 다 풀고 왔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출 문제는 몇 회차만 보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만 체크를 해 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트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어, 배우락의 특별한 합격 비법이라는 거는 우선은 첫 번째 보면 공학용 계산기 요거는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평소에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어 우리가 고, 어, 기사 시험에서는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시험에 썼던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입력을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기능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장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초 강의에서 공학용 계산기, 인간공학에 필요한 어, 계산기 사용법이 적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능을 익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강의에 대한 반복시청이 필요하다. 그죠? 반복시청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친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서술형으로 시험장 갔을 때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로터. 요거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뭐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교재에다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메모지 하나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다 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런 내용들은 시험 일주일 전까지 모두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적에는 그 일주일 동안은 뭐 기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보면서 다른 거는 볼거 없고 아 문제가 요런 형태로 해서 나오는구나라는 것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시 유의 사항이 있다 그죠? 우선은 답지를 작성할 때 글자는 반듯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글씨체를 가지고 뭐 점수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채점하시는 분들도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심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할 적에도 그냥 이렇게 뭐 손으로 이 그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뭐 시험 가실 때자 있잖아. 그죠? 자를 가지고 가서 뭐 그림을, 도표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가급적이면 반듯하게 작성을 할수 있도록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기도구는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어,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과정이 있고 답을 적는 난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있고 밑에 이제 답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답 그리고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사용할 적에는 천천히 계산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한 번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걸 평소에 계속적으로 어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 인간공학 기사. 한 번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교재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내가 강의를 해오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꼭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전략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